돈 있으면 사야 됩니다. 눈물 젖은 편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주전남지사 지경 1호 점매장 족발 신선생 수완점의 점장을 맡고 있는 옥정빈이라고 합니다. 광주 수완점으로 족신이 되신 거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핏물 제거기도 있네요. 네. 일하신 거 훨씬 편하시겠는데요? 자본주의의 돈 있으면 사야 됩니다. 이거 부담입니다. 손 안 뜨고 오세요. 거기다 막 손을 집어드시는데. 자본주의. 꾹 드셔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호남에서 1호점인 거 아시죠? 네, 1호점이에요. 호남 지사장님과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완점은 지사 직영 매장 1호점인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광주전남에 2호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대리점 가맹 점수는 늘어날 거고요. 지사장님은 주로 이제 지사 업무 쪽으로. 지사 교육은 아무래도 저희가 합니다. 직접 하시겠네요? 네, 네, 네. 가맹 점주님들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목돈 본사에서 교육 받으실 때 네. 세 분이 받으셨잖아요. 네. 같이 받으신 분들은 혹시 누구세요? 족발 담당하고 있는 조 실장님하고요. 주방하고 홀하고 같이 일해 주실 직원. 아, 네, 되게 즐겁고 재밌게 잘 받았습니다. 어? 얼굴 엄청 잘생기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브레이크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처리해주시면. 여기 계시네요? 아, 예, 저 지금 땀 흘려가지고 안 되겠는데. 여기 계시네요? 족발 신선생 창업하시기 전에 네. 혹시 어떤 일 하셨었어요? 가구 만드는 사업도 했었고요. 플라스틱 소재로 하는 가전제품들 만드는 일도 좀 했었고요. PC방 사업도 좀 했었고요. PC방도요? 네네. 마늘을 얘로 담아주세요. 어, 직원들끼리 김밥 나눠 드시나요? 준수기 어머니가 특별히 이렇게 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 눈물 좀 보이시죠? 흘리면서 출근길에 무지 바쁠 테니 눈물 젖은 편지. 아, 어머니가 편지도 써주셨네요. 눈물 젖은 김밥 아닙니까? 맞다.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셨잖아요. 도시곱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도시곱 중에서도 족발 그리고 족발 중에서도 족발 신선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곱 사업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프랜차이즈나 이런 브랜드가 있겠지만 족발이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 이 족발 신선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기 화덕에 있습니다. 이 화덕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저희가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조리를 한다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게 저한테는 다가왔었고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브랜드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족발 신선생 이 브랜드 자체가 본사 대표님 마인드도 너무 좋으시고 본사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가 엄청 오는데 오늘 괜찮을까요? 네. 아, 그래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남 지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듣기로는 예전에 여기 족발 신선생 창업하시기 전에 인테리어 사업하셨다고 네.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프랜차이즈 공사를 많이 했죠. 족발 신선생을 선택하셔서 창업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인테리어 일을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에 무료함을 느끼고 요식업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족발을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먹어봤는데 다른 족발집하고는 전혀 다른 맛과 퀄리티가 나오고 해서 좀 꼼꼼하게 알아보던 중에 새로운 일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번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네. 이제 손님이 첫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어, 긴장 안 되세요? 아, 긴장 안 됩니다. 어, 점장님 어떻게 알고 같이 일하시게 된 거예요? 같이 음악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음악 하셨어요? 네. 어, 뭐 어떤 음악 하셨어요? 밴드? 아, 밴드 음악 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저희 점장님이 갑자기 족발 하신다고 무작정 족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먹어보고 선택을 한 거죠. 아, 이거 괜찮겠다.
주방 아주머니시죠? 아, 예. 점장님은 어떻게 알고 이거 같이 일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지사장님 통해가지고. 아, 지사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거기서, 아, 인테리어 업체에서요? 예,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아, 사장님. 네. 손님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네. 긴장되지 않으세요? 아, 저는 긴장 안 되고 있습니다. 지사장님. 네. 손님이 들어오고 있어요. 긴장됩니다. 사장님, 이제 족발도 터시는 겁니까? 이제 족발 떨어야죠. 아까 전에 족발 삶고 계시던데. 네. 뭐 하는 일 너무 많으시네요. 그렇게 되네요. 내 끼옷이 아니기 때문에 족발입니다. 치즈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세요? 아니, 아니요. 치즈 항상 많이. 치즈 항상 많이. 항상 많이. 항상 많이. 교육 받으시고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지금 어떠세요? 교육 받았던 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막상 실전 또 해보니까 진짜 교육 받았던 게 도움도 많이 되고 아마 교육 안 받았더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손님이 너무 많은데 혹시 따로 마케팅 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마케팅을 제가 할 게 있을까요?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사장님, 네. 이거 두 분이 지금 썰고 계신데 네. 두 분이 썰고 계신데 지금 주문이 밀리시는 것 같은데요? 더 분발해야 되겠는데요? 요식업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기존에 했던 장사랑 완전 다르죠? 많이 다르죠. 안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인심이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 더 주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주방에 계시는데요. 저 말씀이세요? 네네. 예. 주방일은 안 힘드세요? 힘들지만 참고 해야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입니다. 때 웃는 자가 인류입니다. 나이가 어찌 되세요? 26살입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요? 아, 예, 예, 지금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 있어요? 아, 예. 역시 여자친구 있으시네. 결혼은 하실 건가요, 여자친구랑?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요. 많이 기다리세요. 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요? 네네. 지나가다가 네네. 밥 먹고 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어떤 맛이 나시길래 진짜 맛있나요? 거기가 제 맛에 딱 입맛에 맞네요. 아... 혹시 족발 맛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어떻길래 맛있죠? 불맛이 약간 이제 나는 것 같고 식감이 약간 이제 쫀득쫀득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방문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방문 의사가 있어요.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요? 네, 진짜 맛있게 잘 먹었네요. 최고예요, 최고. 족발 선생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나가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왔어요. 맛은 어떠세요? 솔직히 제가 먹은 족발 중에 최고 난 것 같아요. 어떤 맛이 나시길래 최고 났죠? 예, 학생이라는 그런 그 족발인데. 네네. 이거를 갖다 차가를 해서 직접 삶아서 화덕에 구운 게 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방문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와야죠. 앞으로 목표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오픈을 했기 때문에 향후 월 매출은 1억을 목표로 할 거고요. 올해 안에 프랜차이즈 분점은 저희가 10호점까지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전혀 크지 않습니다. 예비 창업주분들한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요식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혼자 단독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족발 신선생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드세요. 전장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안녕히 계세요.